부산광역시에도 이렇게 한 6개의 자치구가 지원을 했고 응모를 했고 2개의 구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. 이제 서울시에는 이렇게 총 40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봉구에서 1명만 지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광주광역시는 3개의 자치구에서 총 4명이 지원을 하였으나 1명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. 이 상이 굉장히 역사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일을 평가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심사 이제 해보면 외부 압력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짜 굉장히 강단 있게 이걸 끌고 나가시는 대표님을 보면서 이 상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. 평가를 하면서 느꼈었던 또 감동 중에 하나는 선수 배려하지 않고 또 지휘 배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대상은 청년 지방의회 의원이 됐거든요. 사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항의는 좀 받았죠. 상 끝난 다음에도. 서울에서 특히 기초원 그 사무처에서도 어떻게 우리한테 한 명도 안 줬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대꾸는 전혀 안 했고요.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상을 받는 거에 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 제출 서류가 우리가 심사하면서 느끼셨지만 그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150장 내신 분도 있고 만약에 그 제한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낼 경우에는 8월치를 내겠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하면 조금 그 효과적이더라고요. 저는 이제 평가할 때 그 정상하고 정상평가 그 비율이 우리가 30대 20으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상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좀 들고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조금 느꼈는데 정량평가의 기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특별히 많이 들었습니다. 정량적인 점수는 제 생각에 그냥 커트라인입니다. 그러나 이제 정량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게 대표 발의가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무도한 건가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. 근데 돌해 재정이 원래 재정은 쉽거든요. 그래서 재정은 가산점을 두고 재정은 좀 작게 두고 이렇게 해서 차별해야지 재계정에서 무조건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해버리면 재정을 하려고 하지 재정을 하지 않거든요. 평가하는 목적인 그 분야에 특별한 공이 있는가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평가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 부분에서 좀 우대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정말로 지자체 의원님으로서 지자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혁신적인 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부분의 신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든 분야에 조금씩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갖춘 분하고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분하고 평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.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진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발휘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 논의를 좀 해서 공감을 좀 얻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그 최종 대상 후보자 그 저기 현지 방문해서 현장 그 방문을 하는 걸
이영애 대표님하고 같이 가봤었는데요. 이거를 좀 그때 두 개 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갔는데 좀 동일한 분들이 가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악력 단위별로 제출한 데, 복수로 제출한 데는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광역별로는 적절하게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너무 지역적 안배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명도 없다, 이거는 자칫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도 좀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. 이 파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예결산이 분명히 적을 거다. 업무 자체도 없고 상도 한 번도 안 받았으니 앞으로도 이쪽으로 내면 상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들이 그러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어.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예산 분야는 사실 그쪽에 치중해서 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분야별로 사람을 뽑는 이것보다는 채점할 때 약간 이런 경종을 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4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2년에 한 번 하면은 초선들이 너무 불리할 수도 있고요. 저는 이 사항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4년이 조금 너무 먼 게 아닌가. 이게 조금 더 자주 해야지 그 지방의 의원들도 좀 준비하시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동료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내년 하는 게 어떨까. 저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 그러니까 취임해서 1년째, 3년째. 주기는 저는 한 2년 정도 오세는. 이 사례 자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저는 이거를 그 사례집을 하나 좀 책자를 좀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단행본으로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전국의 그 시도 시군구의 의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시상이 끝나고 나서 팔로우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백시상은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시상을 받은 분들이 이것이 은밀하고 오래 가기를 원할 겁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 자기가 어떤 선거 때 나름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는 더 열심히 하겠죠. 끝나고 나서 이 상을 받은 분들이 자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동참받을 때 도움이 되면 뭐 그것도 괜찮겠죠.